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드디어 타카라토미에서 랜덤부스터 28의 정보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실물 사진과 함께 이제 완전히 드러난 파츠들 구성을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첫 번째로 얼티메이트 발키리의 블랙 컬러. 자, 기본적으로 블랙 베이스에다가 러버 날을 흰색으로 장식을 했는데, 다이너마이트 벨리알의 오리지널 컬러와 색깔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꾸며놓은 모양이에요. 테마가 마왕 컬러기 때문에. 자, 파츠 구성은 오리지널 얼티메이트 발키리와 구성이 전부 같습니다. 카르마의 베리어블 대시, 그리고 나인 아머까지. 나인 아머는 컬러를 특별히 블랙 컬러로 뺐네요. 자, 그리고 템페스트, 아킬레스. 템페스트와 아킬레스는 서로 상호간의 인질 교류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레이어 부분은 템페스트와 아킬레스가 서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뭐 이 둘은 반드시 입술을 해야 되고, 셰시도 서로 바뀌어 있는 모양이니까 셰시까지는 확보해야 되고, 또 드라이버는 서로 또 딴 데 엉뚱한 데 들어있단 말이지. 자, 템페스트 윙이 펼쳐진 모습이고요. 윙 내부는 붉은색 대신 하얀색을 채용했네요. 자, 그리고 구성 파츠로 드라이버는 익시드 대시 플러스 존칩. 자, 형제 베이끼리 이제 칩을, 드라이버 칩을 서로 바꿔서 집어넣어 놨어요. 그리고 블랙 클리어에 골드 컬러가 메탈 부분으로 들어가 있는 원비 셰시. 자, 그리고 템페스트 아킬레스에는 인피니트 실드가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제품으로는 인피니트 드래곤. 자, 방금 소개한 템페스트 아킬레스의 상호간 인질이 잡혀 있는 레이어고요. 인피니트 소드는 이쪽에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1A가 블랙 클리어 파츠에 골드 컬러의 메탈 부분이 도색된 버전으로 나오고요. 자, 드라이버는 역시나 존대시 플러스 익시드 칩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다음 베이는 슈퍼 하이페리온. 슈퍼 링에다가 하이페리온 번에 메탈 칩을 쓰고 있고요. 자, 디스크는 기가 디스크에 레드 컬러에 도색이 된 버전이고요. 드라이버로는 메탈 디멘션이 되겠습니다. 아, 메탈 지금 가뜩이나 뭐 쓸 일도 없는 디멘션에다가 뭐 일단 뭐 아킬레스의 완전판을 만든다고 하면은 뭐 결합해놓고 풀지 않으면 되니까 그냥 장식용으로 쓰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제품은 헬리오스, 킹 헬리오스죠. 킹 헬리오스인데 킹 링에다가 헬리오스 볼케이노의 칩을 사용하고 있고요. 하이페리온과 마찬가지로 칩 부위는 메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디스크는 도장, 푸른색 도장이 들어간 카르마 디스크. 자, 길티 이룽기너스 이제 투아머 푸른색 도색된 것과 이것이 합쳐지면은 완벽하게 이제 푸른색 깔맞춤을 한 버전이 나오겠네요. 자, 드라이버로는 하이 차지 대시. 자, 요건 좀 쓸만할 것 같지 않나요? 차지 시리즈가 여태까지 락이 안 좋아서 애매했지 성능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잖아요. 자, 다만 우려가 되는 건 하이 파츠가 들어감으로써 높이가 높아지는 데 있어서 생기는 성능 변화가 조금 있을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자, 그리고 랜덤부스터 28의 시크릿 컬러 얼티메이트 발키리의 골드 버전. 자, 이 시크릿 컬러는 레이어, 아머, 디스크, 드라이버까지 모두 골드 컬러로 맞춰져 있어요. 자, 이상으로 랜덤부스터 28의 구성 제품과 실물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2022년 3월 19일 출시가 될 거고요. 골드 컬러 이번에 몇 명이나 뽑을까요?